네, 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감염내과의 염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OVID-19의 임상 양상과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COVID-19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COVID-19의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SARS-CoV-2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 SARS-CoV-2 바이러스는 과거에 유행했던 그런 SARS라든지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양상에서도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유행했던 SARS라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전 지금과 같은 이 COVID-19과 같이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사한 바이러스인데 왜 이렇게 이 COVID-19는 팬데믹으로 진행이 됐고 SARS와 메르스는 그렇게까지 확산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을 결정하는 언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고 얼마까지 바이러스 배출이 진행되는가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은 이 논문에서 이 SARS-CoV-2 바이러스가 어떻게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는지를 잘 증명해낸 연구가 되겠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Nursing Facility에 있는 환자들에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를 증명해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와 보신 바와 같이 환자가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이냐,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냐, 혹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냐, 아니면 증상이 없다, 유무에 따라와 상관없이 이 바이러스는 배출이 되기 시작한다. 즉, 증상이 없어도 이 바이러스 배출이 시작이 되고 이 검체에서 실제로 우리가 배양 가능한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증상 발현 전부터 이 바이러스는 배출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증상이 나타나기 한 하루 이틀 전부터 바이러스가 배출이 시작이 되면서 전파가 가능하고 증상 발현 후부터 약 5일 정도까지 전염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SARS-CoV-2 바이러스도 유사해서 증상 발현 약한 2, 3일 전부터 바이러스 배출이 시작이 되고, 증상 발현 후부터 약한 열흘 정도까지는 바이러스 배출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행했던 SARS와 메르스와 달리, 이 SARS-CoV-2 바이러스는 증상 전, 발현 전부터 증상 발현 초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오고,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능력 때문에 메르스와 사스와 달리 팬데믹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어떤 증상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배출량 등을 보여주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상에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그렇다고는 바이러스의 양이 증상 발현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바이럴 카이네틱스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증상이 발현된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양이 가능한, 즉, 전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의 배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열흘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PCR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배출 기간을 따져보면은 보통 3주 이상, 길게는 4주 이상도 바이러스가 PCR이라는 검사 원리로는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COVID-19의 임상 양상은 초기 우한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 연령으로 갈수록 중증이 많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65세 이상인 고 연령층에서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고연령층이 고위험군이고 젊은 연령층일수록 감염자는 많지만 중증 환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이 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거의 98% 이상인 대부분 환자에서는 이제 발열이 있었고요. 그 발열의 체온의 범위는 38에서 39도 사이가 가장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기침. 특히 기침이라 그러면 가래가 많이 있다기보다는 가래가 별로 없는 마른 기침이 많았고
열이 있기 때문에 근육통을 같이 호소하면서 약 3% 정도의 환자에서는 설사가 동반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사스와 이제 메르스랑 그렇다 그러면 증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비교표가 되겠는데,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모두 다 열이 있으면서 마른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들이 동반이 돼 있어서 그런 빈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사 같은 경우가 과거 사스와 메르스와 큰 차이가 있는데, 사스와 메르스에서는 환자의 약 20에서 25% 정도에서 설사가 동반됐던 반면에 이 COVID-19 환자에서는 약 3% 정도에서만 설사가 동반되어서 소화기 증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파 양상에서도 이런 차이점이 있었는데, 과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화기 증상으로 인해서 변을 통해서 전파가 됐던 사례들이 밝혀진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 COVID-19는 대변으로는 바이러스 배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 역학자로에서는 이런 대변을 통해서, 즉 설사하는 환자를 통해서 전파가 됐다는 것은 알려지진 않아서 그런 어떤 양상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 양상 중에서 이제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제 폐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폐렴이 발생하는 환자들은 양쪽에서 이제 폐렴이 발생하는 게 비교적 특징이고, 일부 환자에서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까지 진행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폐렴이 생겼을 때는 한쪽 폐에 생기기보다는 약 75%에서 양쪽 폐에 이제 폐렴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COVID-19 환자 중에서 약76% 정도는 산소 호흡에 이제 보조적인 산소 투여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약5% 정도에서는 실제로 인공호흡기까지 써야 되는 그런 중증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비교해 보면 약80% 정도가 아주 경증이다, 15% 정도가 중등증이다, 그리고 나머지 5% 정도가 인공호흡기까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중증 환자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환자는 약만명 이상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환자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발생했던 약 7,700여 명의 환자들을 간단하게 비교 분석한 논문 자료입니다. 발생 연령에 따라서 케이스 페탈리티 레이트를 계산해 보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50세 이상부터 사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60세 이상에서 특히 케이스 페탈리티 레이트가 급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우리나라 유행에서 굉장히 이 클러스터 아웃브레이크 있었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의 자료만 놓고 보면은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요양병원이 있으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감염이 됐고, 그래서 많은 고연령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이분들이 대부분이 연령만 높은 것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약 95% 정도에서 만성질환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폐렴이 발생하고 또 일부는 사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발현 후부터 어떤 입원까지 또 사망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걸 보여줘서, 이 고위험군에서 폐렴이 발생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COVID-19 환자의 임상 경과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COVID-19 환자는 증상 발현 시점을 기준으로부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증상 발현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는 증상이 처음에 감기와 같은 증상이 시작되지만 그 이상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입원할 때까지 약 7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고, 또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은 호흡곤란 같은 거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그걸 사일런트 이스키미아, 뭐 하이폭시미아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가 중증으로 진행한다는 걸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마일드한 감기와 유사한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조금 이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입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약 일주일 정도가 되고, 일단 입원한 다음부터는 폐렴이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임상 경과가 빠르게 진행한다는 걸볼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 시점으로부터 호흡곤란까지는 약 8일, 그리고 증상 발현 시점 기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해서 인공호흡기 내지는 기계 환기계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약 9일이니까, 입원 시점으로부터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 호흡곤란
인공호흡기 사용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의료자원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빠질 것인가 이런 거를 예상할 때는 보통 증상 반응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정도를 잘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겠고 한 7일이 되는 시점에서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는지 저산소증이 있는지 혹은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다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혹시 폐렴 같은 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이상 증언이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자를 분류하는 데서 저희가 사용했던 이제 체계 분류 체계 중에 이 Modified Early Warning Score라는 점수화된 체계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스코링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것은 크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심박동수, 그다음에 혈압, 호흡 횟수, 그다음에 체온, 그리고 환자의 의식 상태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환자를 점수화하고 전총 합산된 점수가 7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고위험군이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7점 이상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끔 분류를 하면 되겠고, 그보다 점수가 낮은 분들은 비교적 경증, 내지는 중등증 정도의 환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병원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용했던 어떤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어떤 중간 정도 시설에 환자들을 수용해서 관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영국에서 사용해왔던 이런 National Early Warning Score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스코링 시스템과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산소포화도를 측정을 해서 그것까지 점수화한 게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스코링 시스템에서는 마찬가지로 7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병원으로 입원해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의료 장비가 없다, 뭐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없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산소포화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료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 그러면 환자들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그 시점이 특히 발병 후약 7일 정도 됐을 시점에서는 측정을 해봐서 환자의 자각적인 증상은 별로 없지만 산소 포화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은 분명히 폐렴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본 자료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엑스레이 혹은 폐의 CT 스캔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가장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일반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이 보이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체스트 엑스레이 소견이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체스트 CT 스캔을 시행하게 되면 가운데 그림과 같이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 폐에 오는 이상 소견이 생기는 경우가 7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CT 스캔에서 Ground Glass Opacity 혹은 우리말로는 가누리 음영이라고 하는 그런 양상의 이상 소견들이 발견이 되고 이런 이상소견이 특징적으로는 폐의 바깥쪽, 페리페리라고 그러죠. 그쪽에 나타나는 것이 또이 COVID-19의 영상학적 특징이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연구에서도 그런 특징을 잘 요약을 했는데 그라운드글라스 오페시티가 나타나는 확률이 86%, 약29% 정도에서는 우리 세균성 폐렴에서 보이는 양상도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양쪽 폐에 오는 경우가 76%, 페리페리얼 디스트리뷰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약33% 정도가 보인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CT 스캔에서 볼수 있다 그러면 PCR 결과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이 COVID-19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렴이 생기거나 이런 고위험군인 환자인들은 우리가 가능한 치료를 이제 하고 싶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쓰고 싶은데 많은 나라에서 이런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해서 임상 의사들이 사용하게끔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터림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경험하는 질병이고 이 워닝 바이러스도 처음 알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때 저희가 과거에 유행했던 SARS 혹은 메르스에서 진행됐던 연구 결과들을 보통 참고로 했고 가장 첫 유행이 있었던 중국에서 시행됐던 임상 시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바이러스의 치료를 과연 어떻게 레코멘드 할 것인가가 첫 퀘스천들인데, 일관적으로 모든 환자한테 이런 약을 사용하기에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판단은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들이 결정을 이제 해야 되기 가장 중요하고요. 가능하다 그러면은 고위험군 혹은 폐렴이 발생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는 대상으로 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약은 언제 투약하는 게 좋겠느냐?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제는 가능한 한 진단과 동시에 빠르게 투약되는 게 좋습니다. 진단보다는 오히려 증상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이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이 COVID-19도 저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약을 쓴다 그러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투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어떤 약을 쓸수 있겠는가? 비교적 초기 가이드라인에서는 저희가 클로로킨, 로피나비어, 리톤아비어와 같은 HIV 치료제, 그리고 인터페론과 같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물질, 아직 시판이 되고 있진 않지만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램데시비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 또뭐 파비프라비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리바비린 같은 약들을 사용해 볼수 있겠다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고, 이런 약들이 과거에 메르스 혹은 SARS에서 인비트로 혹은 애니멀 모델을 통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알려진 성분들이기 때문에 초기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클로로킨 혹은 칼리트라와 같은 이 약들이 사용을 해본 결과 실제로 환자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이상 반응이 이제 나타나서 최근에는 이제 치료제로 사용이 추천되지 않는 상황으로 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들이 폐렴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염증 반응, 인플라메이션을 컨트롤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데, 인플라메이션을 컨트롤하는 가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약은 사실은 스테로이드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COVID-19 환자에 대해서도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나빠지고 있는 환자한테서는 조심스럽게 써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논란이 있고, 현재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한된 경험이지만, 악화되고 있는 환자에서는, 단기간의 스테로이드는, 환자의 경과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회복기 혈청도 이 자리에서 나오는데, 회복기 혈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메르스도 저희가 써봤을 때 도움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년안 됩니다만, 회복기 혈청을 사용해본 결과로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기 혈청도 새로운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중요한 치료 옵션 중에 하나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램데시비어라고 하는 약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약이고, 최근 미국에서 나온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램데시비어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가 환자의 임상 경과를 15일에서 11일로 좀 단축시켰다라는 효과를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사실 이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 다른 약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치료 성적이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이런 램데시비어라는 약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타깝게도 이 약은 시판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임상 시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램데시비어라는 약이 추가로 공급이 될수 있다면 이 COVID-19의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 제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